얼마 전 폭우가 내린 전북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멜론 줄기들이 힘없이 늘어진 채 썩어갑니다. 얼마 전 내린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멜론 생육도 멈췄습니다. 농민은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지금 물 품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대비는 이제 이 안으로 물 더 이상 못 두르게 다 뽑아내야 될 형편인데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지금. 오늘 군산 말도에 1시간에 57mm가 쏟아지는 등 전북 지역 곳곳에 굵은 빗줄기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내일 새벽 기준으로 전주와 무주 등 7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넘게 오겠고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압골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농작물 침수 방지를 위해서 배수로 정비를 하셔야 되고 또한 차량의 하천변 주차나 운행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계곡과 하천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